좀만 이따 와. 이럴 땐 그냥 못 들은 채 하면 그만이다. 한다고 가고 잘 묵은다고 가고 또 못 묵은다고 오고 그러면 지가지 안 가. 아니 이거 계심 좀 맨 너무 짧게만 넣었지 뭐 그냥 이러려고. 아들이잖아 그거는. 나는 손짓밖에 안 되고. 왔으니까 다 나사가지고 가세요. 가야요. 왜요? 뭐로 가시나보사. 가방까지 들고 나선 폼이 제대로 시위를 할 모양이다. 지금 집 가려고. 집에 가려고요. 집에 가려고요? 응. 서대지기 거기 갔다 올게. 뭐들 가? 거기 아침에 물 틀어놨는데 가서 보고 끄게 해서 꺼야지. 공채니를 메꾸러 간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죄송한 마음에 서둘러 자리를 피한 것이다. 그리 싫다는 걸 억지로 떠밀지나 말걸. 모든 것이 다 당신 탓인 것만 같다. 서둘러 어딜 가나 했더니 읍내에 있는 마트를 찾았다. 아이스크림 줘요. 네, 그럴게요. 어떤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두 개만 줘, 두 개만. 이게요. 이거 맞으세요? 메론. 있어, 가득. 두 개. 맞아요? 응. 네. 아이스크림 두 개요. 혼자 그것도 아이스크림을 사러 읍내까지 나온 것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 1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데 군것질에 돈을 쓰는 일은 평생가야 열쇠손가락 안에 꼽히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스크림은 손자 성환 씨가 좋아하는 것. 아야. 왜요? 뭐? 아이스크림. 뭘? 아이스크림. 뭘 욕구서 사와? 그런 거 살. 뭔 아이스크림을 사와? 아이스크림 어디게 사왔어? 속상해서 주인 나도 물하고 사왔다. 아 요것을 먹으면 시원하기만 하지 속이 시원하고 저 뭐냐 속이 나까이? 몰라. 몰라. 나 생각한 것은 할머니밖에 없어. 할머니가 아이스크림도 사다 줬잖아. 손자 생기기서. 며칠 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기어이 할매가 몸져 누웠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손자의 맞선 때문에 속이 제대로 상한 모양이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무적이었던 체력이 방전돼 버렸다. 어디 봐, 나와, 어디 봐. 아, 여기? 야, 어, 아 붙이야 소용없어. 밑으로, 옆으로. 붙이지 마. 아이 붙여봐. 아 나설지 안 나설지나. 아이고 왜. 가슴이 어디서 어째서 절린다고 그게. 혹시 이렇게 병원에 가서도 뭐 증상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좀 파스를 붙이면은 조금이라도 덜 아플까 하고. 다음 날 논일 때문에 손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밭으로 향하는 할매. 아픈 게 다 나은 것도 아닌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일터로 나섰다. 이미 연글대로 연근 완두콩 때문인데 손자가 애써서 얻은 열매를 못 쓰게 될까 봐 걱정돼 무리를 한 것이다. 잠깐 논에 물을 데려 다녀온 사이에 또 할매가 없어졌다. 이럴 때 찾아갈 곳은 딱 하나, 완두콩밭뿐이다. 할매! 이러지 말고 놔두라니까 왜 그래요? 어? 이러지 말라고 안 해요. 누가 이러지 말이야? 의사가! 어? 의사가! 의사가 이러면 다리 아프고 근다고 하니까 이러지 말라고 안 해요.
가서 쉬어. 내가 따도 다 따졌구만. 아픈 당신 때문에 손자가 고생하는 걸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일 안 하고 참말로 들고 있으면 미안해 죽겠어 그냥. 내가 어저께 일을 안 해서. 그날 오후. 며칠만 있다 와. 이럴 땐 그냥 못 들은 채 하면 그만이다. 할머니, 그러니까. 아, 자른다고 하고 잘 묵은다고 하고 또 못 묵은다고 오고 그러면 지가지 안 가. 아니, 이거 계심도 맨 너무 짧게만 놓으면 그냥 이러려고. 아들이잖아. 그거는 나는 손짓밖에 안 되고 아들이 집이 훨씬 안 나다. 나 필요해. 사실 마음이야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저러다가 어디서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내내 마음이 불안하다. 하지 말라고 해도 언제 아침에도 논에 둘러보고 오니까 언제 나가시고 안 계시더라고. 한창 바쁜 농번기라 제대로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어쩌겠는가. 결국 작은 집에 할매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야속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방법이 최선이다. 가 있나요? 아우 저 나사양이 안 가. 갔다 와. 갖고 오늘만 갔다 오면 이제 가. 아, 밥 안 주려고 가려고. 밥 안 주고 와서 밥 안 먹을래. 그냥은 안 갈 것이 뻔하니 밥만 먹고 온다는 거짓말까지 한 성원 씨. 작은 집까지는 차로 20여 분 거리. 억지로 가는 길에 심기가 편할 리 있을까.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지만 할매를 위한 일이니 마음을 다잡는다. 잘 없지? 들어오세요. 갈게요. 응. 밥 먹고 가. 이따 올게요. 더 있다가는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 터 서둘러 떠나는데. 음식점 마냥 한상 내오는 폼이 며느리가 솜씨 한번 제대로 부렸나 보다. 비싼 한정식집 부럽지 않은 메뉴에도 관심조차 없다. 손자 걱정이 음식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아니 성화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잡사요. 많이 잡사요. 다섯이 잡아다 끓이세요. 아무래도 가버린 것 같아 영 불안하다. 언제 어디 갔나? 이제만 모시고 와갖고 여기 친구가 살아요. 이 동네. 응. 만나보고 바로 온대요. 다시 온다는 얘기를 듣고야 안심을 하는 금순할매. 하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려봐도 차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뭔지야, 뭔지야. 할매의 시간만큼이나 더디게 찾아온 그날 밤. 미뤄뒀던 일들을 마치고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온 성환 씨. 불이 꺼져 있는 집이 너무나 낯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하고 싶은 것도 참았는데 지금쯤이면 주무실 테니 괜찮을 터. 할머니 뭐 저녁이라 잡쌌어요? 몸은 조금 괜찮아요? 지금 아빠도 조금 눈이 우선은 지금 앉아있어. 예. 알았습니다. 잘 계신다니 다행인데 괜히 섭섭하다. 늘 할매와 함께 먹던 밥을 혼자 먹으려니 뭘 꺼내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귀찮기도 하다. 데우지도 않은 국과 고추 몇 개가 전부다. 언제나 할매가 곁에 있었기에 혼자 먹는 밥맛이 이런 줄은 몰랐다.
그 시각 이제 왔으니까 다 나사가지고 가세요. 집에 가시려고 누워 계시도 아니에요. 지금 밤에가 주무시오. 가지 마요. 여기서 주무시오. 예? 가야요. 왜요? 뭐로 가시려고 사? 가방까지 들고 나선 폼이 제대로 시위를 할 모양이다. 지금 집 가려고. 집에 가려고요. 집에 가려고요? 응. 아, 어머니 그 문 앞에서 있지 말고 좀 들어오셔요, 이쪽으로. 아, 여기 안 오셔요? 지금도 노인 양반을 뭐 고집을 이기도 못하고, 아, 뭐 정이 저렇게 가신다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결국 할매가 이겼나 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장아버지요. 예. 저 와서 모시고 가려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또 노인 양반이 집 못 이어서 또 오시려고 한 겁네. 아이고. 사실 성환 씨도 혼자 어떻게 지낼지 고민하고 있던 터 할매가 오신다니 일이 좋을 수가 없다. 어째 손자만 챙기시는지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 속내를 알기에 조용히 따라주는 아들이다. 아, 며칠 더 계시다가 언제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가야지. 가요. 너 때문에 그냥 저기 가시한다고 한다. 주무시고 가라고도 소용없어. 조심히 가세요. 나는 좋은데 할머니가 제 몸이 저렇게 아픈데도 또 일을 하고 나가 걱정이 그것이 하나가. 내 입이 따르다. 활달한데. 소란스러웠던 일들도 지나고 성환 씨네도 다시 평온을 찾았다. 기름을 쓰는 폼이 뭔가 맛있는 걸 할 모양인데. 기름 들기름. 만난 기름이요. 만난 기름이에요? 오늘 메뉴는 계란부침. 손자를 주려고 아껴뒀던 계란을 고소하게 부쳐냈다. 밥도 넉넉히 챙기고 반찬까지 챙기는 할매. 나을 때까지 일을 쉬기로 한 대신에 세찬 배달에 나선 것이다. 와, 저기 나오는구나. 아이. 아, 물 갖고 와요. 어? 물 갖고 와. 내가 집에 가서 먹어도 된디. 고소하게 부쳐진 계란 부침을 보고 신나하는 성환 씨. 한창 배가 고플 때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이다. 맛있네, 할머니. 할머니, 계란 후라이랑 게 갖고 맛있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아주 이뻐.